유명 레스토랑 출신 요리사가 만든 맛있는 반찬에 입소문 제대로 난 반찬 가게. 그래서일까요? 손님이 끊이지 않는데요. 택배 포장할게요. 네. 밀려드는 주문량도 어마어마. 부산, 대구, 전북까지 전국 방방곡곡으로 배달되고 있답니다. 배송 매출이 저희가 전체 매출의 한 30, 40% 정도 합니다. 매장으로 직접 오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해 시작한 반찬 택배. 그런데 포장하는 반찬 중 조금 달라 보이는 게 있는데요. 아니, 이건 조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이제 밀키트라고 다 조리가 이제 되지 않은 식품인데 집에서 바로 조리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고 손질을 해놨습니다.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밀키트를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는데요. 요한 씨의 차별화 전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예약한 거 받으러 왔어요. 예약이요? 아, 1년들만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서 받으러 왔어요. 바로 VIP 회원을 위한 특별 메뉴. VIP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의 한해 원하는 요리를 주문해 주면 셰프의 손맛을 더한 고객 맞춤형 요리가 가능하다는 거. 다양하게 나 VIP 회원이라고요. 준비된 거 나왔습니다. 여기 이제 토마토 부실리 파스타하고 여기 태국식 야무진 샐러드. 감사합니다. 회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회원 수 폭발. 그 수만 15,000여 명에 달한다는데요.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주기적인 할인 쿠폰 발송과 셰프에게 배우는 쿠킹 클래스까지 고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한 번은 손님도 단골 손님으로 만든다고. 셰프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으세요. 사실 그거를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VIP 고객들에게 이제 한 달에 몇 회 할 수 있는 한에선 저희가 다 해드려요. 일거리가 많아지면 힘들죠. 근데 그만큼 이제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거고 빈도수가 좀 더 많이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. 고객님들이 방문을 하시는.